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서구 내당동 10m 도로 접한 평수도 좋고 위치도 좋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매매 가격까지 좋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지도로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인근에 초, 중, 고 다 있는 위치입니다. 경운초, 경운중, 달성 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위치이며 두류역은 넉넉히 10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4호선 트램과 신청사가 들어오는 아주 큰 호재도 많은 위치의 건물입니다. 넓은 대지평수에 평당 1,400만원에 나와있는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니 오늘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이 접한 도로는 남쪽 10m 도로 접하였고요. 이 건물 뒤편 북쪽 4m 그리고 동쪽으로는 옆에 건물이 없어서 확 트여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요. 지금 정면에 보면 저기 두류역 2편 안인데요. 저기 앞쪽에 저기 바로 대로변입니다. 향후 4호선 순환선인 트램이 지나갈 위치라고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류역에서 평리 내거리 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램 노선이 서대구 KTX 역사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서쪽편으로 바로 앞쪽으로는 경운초등학교가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초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들 학교 보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건물 대지가 거의 111평입니다. 땅이 넓은 만큼 주차장도 시원하게 빠져 있는데요. 우선 입구 들어간 쪽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리고 우측으로도 네 대 앞쪽으로 거의 한 여덟 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그리고 총 주차는 14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건물 뒤편인데요. 펜스 쳐진 게 바로 북쪽 4m 도로도 같이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물이고요. 저기 청구 아파트 저기 앞쪽으로도 청구 내거리인데 저기 앞쪽이 또 상권도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맛집들도 많고요. 점심, 저녁 장사하는 음식점들 많이 밀집이 된 그런 위치니까 생활 환경적으로도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입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층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지 평수가 크기 때문에 가구수도 많습니다. 가구수가 한 15가구 들어가 있는데요. 뭐 주차도 거의 뭐 1대 주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층에는 원룸, 투룸, 쓰리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3개, 투룸 2개, 쓰리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3가구, 그리고 계단실 중간 좌쪽으로 3가구 있는 총 6가구 2층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원룸 구조를 봤는데 방한개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원룸보다 주방 공간이 큽니다. 뭐 미니 투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주방 공간, 거실 공간, 주방 겸 거실 공간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보면 이거 지을 때 당시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여기 문 테두리 보면 전부 다 띠를 다 감아 두셨어요. 보통 타일로 마감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는 실리콘 처리를 해서 전부 다 대리석으로 돌로 이렇게 마감을 다 해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을 때부터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는 원룸은 40만원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도 반전세 식으로 놓여져 있는 집도 있고 전세로 받은 구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 있어요. 투룸 전세 같은 경우에 5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투룸 지금 전세 놓으면 못해도 구축은 한 7-8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놓여져 있고요. 제일 위에 여기 주인세대, 우측에 주인세대가 있고 좌측에 원룸과 쓰리룸이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 큰 평수 필요하신 분 아니면 방 개수가 4칸은 내야 된다 하시는 분 오늘 건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인세대 사이즈 엄청 크고요. 방도 4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식구수가 많으신 분들도 오늘 건물은 눈여겨보시고
어떤 건물과 비교해도 장점이 많은 건물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교통, 생활하기도 엄청 좋은 그런 위치의 건물입니다.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7개, 투룸 4개, 쓰리룸 3개, 주인 세대, 대지는 370제곱미터, 건물은 634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111.9평, 약 112평입니다. 건물은 192평이고요. 건축연도는 2008년 9월 2일날 준공이 났고요. 남쪽 10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평당 1,4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5억 7천만원에 대지 110평 건물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은 3억 5천이 있고요. 임대 보증금은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대를 했을 시 임대 보증금 7억 3백, 인수가 5억 1,7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82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160만원 남는 건물인데요.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시면 7억 1,700만원에 인수가 가능하시고요. 임대료는 충분히 여기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건물에 월세 나오는, 월세가 잘 나오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건물 한번 보러 나오십시오. 정말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내용 빠짐없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건물 정말 자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매매 가격에도 보면 평당 금액 지금 1,403만원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절충이 된다고 가정하에 계산을 하면 뭐 1,300만원대에 이 좋은 입지에 건물 인수하실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바로 이랜드 타워도 보이고요. 예전에 대구 호텔이랑 여기 삼익 맨션 앞쪽에 지금 펜스 쳐진 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저기가 서이스타일스랑 누리역 자이 아파트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유입이 되면 주변은 뭐 지금도 발전이 많이 되어 있지만 좀 더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본 건물에서 남쪽으로 약간 한시 방향으로 두류 정수장, 대구 신청사 부지 아니겠습니까? 신청사도 들어오고 나면 이 동네 분위기도 더 살아나고 일단 달구벌 대로 인근에 위치한 건물들은 집값 상승 노려보기도 정말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트램 노선이 이어지는까지 더해지면 오늘 건물은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니까 꼭 한번 보러 나오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